요즘은 TV를 잘 안 보지만 내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거의 일상적으로 TV를 봤던 것 같다. 스마트폰이 상용화되면서 우리의 삶은 급격하게 바뀌었다. TV 앞에 다 같이 모여있는 시간보단 방에서 홀로 보내는 시간이 급격하게 많아졌다. 개인적으로는 나는 지금이 더 좋다. 내가 좀 독립적이거든. 그래도 가끔씩은 어릴 적 TV에서 본 만화가 생각이 난다. 두니버스, 카툰 네트워크, 젬프, 재능 TV, 니켈론디언 등 여러 채널이 있었지만 우리 집은 두니버스를 자주 보곤 했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부모님은 아직 돌아오시지 않았고 좁은 방에 누나랑 같이 작은 브라운관 TV를 멍때리며 보곤 했다. TV를 틀면 항상 같은 에피소드 재방송이 나왔고 나중에는 대사를 거의 외울 지경에 이르렀다. 재미를 떠나서 이미 본 편이어도 습관처럼 그냥 봤던 것 같다. 그때는 TV에서 방영해주던 만화가 유치하지만은 않았거든. 지금 생각해도 명작들이 꽤 많았던 것 같다. 평소와 같이 유튜브 쇼츠를 보는데 아따맘마 클립이 나오더라. 그때 삘 받아서 아따맘마 정주행을 하고 있는데 식탁에서 온 가족이 아침밥으로 나토에 밥을 비벼먹는 장면이 나왔다. 참 오랜만에 나토를 본 것 같다. 우리나라 음식이 아닌데도 어릴 적 만화에서 하도 많이 봐서 그런지 너무도 익숙한 음식이다. 요 몇 년간 그런 음식이 있다는 것 자체도 까먹고 있었던 것 같다. 어릴 적 TV를 보며 저거는 무슨 맛일까 참 궁금했는데 사실 지금까지도 먹어본 적은 없다. 아따맘마를 다시 보는데 지금 봐도 궁금하더라. 그래서 먹어보려고. 우리 집이 지방에 있어서 어릴 때는 나토를 먹어볼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은 이 나토도 대형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도 많이 나온다. 이마트 24에서 사온 나토다. 티콕에서 만들었고 가격은 1280원. TV에서 보면 막 실 같은 게 뿜어져 나오고 냄새도 고약하게 표현이 되는데 실제로 어떤지 궁금하다. 포장지를 뜯고 오, 이 용기도 뭔가 만화에서 본 듯한 느낌이 난다. 뭐 짱구는 못 말려나 캐로로 같은 데서 봤던 느낌이 난다. 이 포장 용기를 뜯으면 안에는 간장과 나토가 들어있다. 오, TV에서 보던 그대로다. 일단 포장 용기에 적힌 대로 실이 뿜어져 나올 때까지 한 10회에서 15회 정도 저어준 다음 간장을 넣어서 저어보도록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는 콩을 발효시키고 그걸 빻아서 청국장으로 만드는 방면, 뭐 그것도 냄새가 고약하지. 일본에서는 그걸 그대로 밥에 비벼먹는데 그게 이 나토인 거지. 김치나 김과 같이 먹으면 맛있다고 하지만 나는 아따맘마식대로 먹어보려고 한다. 어우, 생각보다 비주얼은 좀 살벌하다. 이런 식으로 뜨면 오, 실이 같이 딸려 나오는 게 만화에서 본 장면 그대로다. 그럼 어디? 잘 먹겠습니다. 굉장히 끈적끈적하고 또 미끌미끌하고 맛 자체는 그렇게 막 강하진 않은데 냄새가 좀 지독하다. 몸에도 좋고 일본에서는 국민 반찬이고 또 단백질도 풍부하지만 나는 못 먹겠다.